네,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사연 하나가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둘기 쿠쿠 앵무새 쿠첸 집사입니다. 저희 일상 이야기와 고민거리를 적어보겠습니다. 쿠쿠는 처음 왔을 때한달 정도 이유식을 떼고 왔습니다. 아주 작은 240g인 상태로 왔었죠. 무럭무럭 자라 350g 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메랑 훈련이나 자유비행을 꿈꾸는 시기가 오게 되어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물론 비사님의 영상을 토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영상으로는 약간의 번역에 무리가 있어 국내 유일한 비둘기 유튜버님의 영상을 빌리게 되더라고요. 산책도 꾸준히 하면서 광합성을 시켜주다 보니 사회성도 어느덧 늘어 밖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톡방에서 자문을 구하다 보니 산책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제부터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자유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처럼 하는 게 꿈입니다만, 쿠쿠는 팔로 던져서 오는 것을 잘하는데 어떨 때마다 중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힘든가 생각해 휴식도 해주며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도 아직 호출 훈련이 어려운지 잘 오지 않게 됩니다. 호출 훈련을 위해 호각도 준비해봤지만 집에서는 잘 오는데 밖에서는 잘 오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쿠가 푸시타쿠스가 최애 펠렛이라 이렇게 이벤트 응모를 해봅니다. 좋은 이벤트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비둘기 앵무새 유튜버님의 영상을 참고하며 훈련은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꼭 당첨되었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 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행을 안 하고 있지만 비행을 했을 당시에 훈련을 정말 오래 했고 또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었습니다. 쿠쿠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큰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행을 하다 말고 한 번씩 내려온다는 말일 텐데, 그런 경우는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냥 힘이 드는 경우죠. 이거는 그냥 물을 좀 주시고 쉬었다가 다시 재개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훈련을 종료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요. 힘들어 하는데 체력치 키워주겠답시고 억지로 훈련시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훈련 성과를 더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냥 비행이 하기 싫은 겁니다. 이거는 좀 끈기를 가지고 와주는 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비둘기도 지능이 앵무새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꾀를 잘 부립니다. 먹이로 유인을 하셔도 좋고, 뭐 집에 가는 척을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 해봤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는데 성공을 하면 네, 먹이로 보상 주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많이 간과하는 거죠. 주변 환경이 적응이 잘안 됐거나. 주인 입장에서는 뭐 산책 자주 해주고 맨날 자주 오는 장소니까 적응 잘 했겠지라고 하는데 의외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산책할 때 똑같은 장소여도 좀더 구석구석 데려가 보시고,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좀 짧은 거리, 긴 거리 이런 거를 좀 자주 바꿔가면서 호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공원을 나가면 이게 사람한테나 그냥 잔디밭길이지, 새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내가 날아야 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약간 깊이를 알수 없는 강에 놓여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 심리랄까요? 때문에 같은 장소여도 각각의 장소에서 계속 호출 훈련을 반복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지 제가 본건 아니지만, 비행 훈련은 뭐랄까, 약간 낚시하듯이 꽤 끈기를 가지고 좀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힘들어 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안 오고 있어.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좀 하셔야 되고, 또는 평소에 꾀를 잘 부리는 애가 다시 개선이 되더라도 다시 또 꾀를 부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하셔야 합니다. 마스터를 하더라도. 훗날에 비행이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더라도 먹이 보상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출하는 거리를 정말 천천히 최대한 늘리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참고로 저희 아마는 줄을 매달고 100m까지에서도 호출을 해봤고, 줄을 풀르고 나서도 또 100m까지 훈련을 했었습니다. 호출을.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잘안 온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저를 직접 만나보고 저한테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셨었습니다. 아니, 저희 집 새가 집에서는 참 잘하거든요? 근데 밖에만 나오면 꼭이 모양이에요. 그럴 거예요.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집에서 잘하는구나가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하시는 걸 거잖아요. 그렇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집에서 잘했거나 아니거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잘하는 것, 집에서 잘하게 되는 거는 그냥 훈련의 단계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완료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야외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일단 야외,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새로운 공간이고 그리고 연습의 강도도 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때문에 비둘기 입장에서는 꽤 큰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비둘기도 새고 동물인데 이런 식의 환경 변화가 당연히 낯설고 무서울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집에서는 잘했는데 이러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괜한 미련 같은 겁니다. 괜한 미련.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못 버리시면 보호자님은 힘들어져요. 집은 집이고 밖은 밖이다. 이렇게 좀 분할해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까지는 잘 했으니까 이제 밖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잘 안 되고 엄청 답답할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놓치지 않고 중꺽마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읽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무튼 훈련 꾸준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 또 즐거운 애조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쿠첸쿠쿠 집사님께는 푸시타쿠스 마이너 사료를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을 잘 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비둘기도 먹어도 되는 사료니까요. 예, 비둘기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 사촌의 구독자 사연은 여기 이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사연 작성 요령은 위에 아이 아이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